장난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조절. 저는 대회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선수 식단은 계란 흰자만 다섯 개, 고구마 한 개, 그리고 오렌지 반쪽 요렇게가 한 끼 식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 끼. 아 그러면 은규 씨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솔직히 저 몰래 뭐 먹은 적 있죠? 솔직히. 체육관 오기 전에 예, 네, 좀 이렇게 한두 개 좀. 뭘 먹은 거야? 한두 개는 괜찮지. 나 여자 배우라고. 어? 그때 그렇게 안 먹었다 거짓말하던 어? 그래, 네. 그때 이상했어. 예, 그거 뭐 이렇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더라고요. 먹고 오고 그랬죠. 아, 부모님하고 주변 분들의 반응이랄까? 부모님이 장사하세요. 재래시장인데 거기서 지금 40년 장사하셨거든요. 저 김집 딸인데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냐면 중부시장 전광판에 최종민 씨 딸 최은주 양께서 세계 육체미 대회 1등을 하셨습니다. 육체미 대회. 중부시장 어머님들의 자랑으로 등극. 우와. 제가 그동안 뭐 활동한 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아빠가 100억 받은 것보다 더 좋다고. 근데 그 정도로 너무너무 뿌듯하시고 너무너무 기분 좋으셨다고 잘했다고 너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그 명예가 심사위원이라는 어떤 명예로. 감히 제가 다른 선수분들한테 이렇게 상을 드리고 심사를 하러 9월 달에 심사위원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몸매 운동법 아. 이런 거를 오늘 좀 진짜. 아름다운 몸매를 꿈꾸십니까? 받아 적을 거예요. 본격적인 휴가철 막바지 몸매 관리를 앞둔 모든 몹쓸 몸매들이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 되게 버릇이 되면 좀 쉬운데 처음에는 어려워요. 옆구리살을 좀 많이 빼고 싶다 이럴 때는 이 골반을 최대한 바닥으로 내렸다가 그대로 최대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옆구리에 강한 자극이 왔을 때 수축과 이완을 해서 옆구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지방살이나 막 이런 나이살 같은 요걸 완전히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보기만 해도 아파요. 네, 저요? 네, 해보셔야죠. 우리 배편을 쉬는 게 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들 편하게 쭉 뻗으세요. 이 상태에서 올려보세요. 골반 업! 어디서 한 분이 다리가. 왜 이래? 골반을 이걸 골반 업! 이 상태에서요? 업! 이걸 어떻게 올려? 업! 그렇지, 아우 잘하네. 쭉. 그렇죠. 쭉. 잘하네. 잘한다. 지 잘해줘야 돼요. 잘한다. 형이래. 두어가세요, 형아, 불러. 아니, 그래, 너무 아프게 울리네. 그럼. 침 나왔어요, 지금. 그럼. 이 상태에도 마찬가지로 골반을 완전히 이렇게 틀어서 예, 이런 식으로 예, 틀어주면서 옆구리살을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골반만, 허리만 트는 거예요. 좋아. 그렇죠. 그렇죠. 어, 잘하네. 오, 그렇지, 잘한다. 얼굴에 피가 많이 올렸는데.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아우 잘한다. 아우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잘하네. 저 양치승 관장님이 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우 잘한다. 잘하네요. 시간을 해. 잘하네.